진짜 좋아가지고 진짜 완전 확 파인 옷 입었는데 영상 속으로는 잘 안 보이네요. 진짜 이렇게 튀는 걸 넣었어요. 보세요. 지금 한강진으로 또 가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막 지금 나오자마자 인중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 대박 맛있겠다 이거. 이게 뭐야? 아, 돈까스가 아니었구나. 맛있겠는데? 너무 좋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어. 리조또도 맛있다. 오늘 원래 배너 가려고 했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그럼 어디 가지? 여기 거기밖에 없잖아. 어디? 핑크색. 핑크색이 어디야? 누구? 아시는 분이신, 아시는 분인가? 저요? 진짜. 역겹다. 너 역겹다. 강민재 너. Thank you. 주님이 좋아하는 거 먹었다. 가릴 게 없다고 이지훈 씨. 먹어 먹어. 왜 안 고추 씨를 뿌렸어? 씨씨를 왜? 존맛이야? 내 말이 맞지? 완전 맛집이지? 주님이 싫어할 수 없는 맛이야. 오늘도 민재랑 지훈이랑 음레코드로 왔습니다. 완전 예쁘지 지훈아? 위에 옥상도 예쁜데. 저번 브이로그에서 지원이가 이거 말 안 해줘가지고 이거 보여주라고 이거 제 세 친구들이 만들어준 건데 저희 지금 딱 회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잘 보시면 은조가, 위은조가 재산세를 오타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아주 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침에 예약이 있어서 화분을 옮겨다 놔야 돼요, 화분을. 진짜 먹어요.
여러분, 오늘도 밥을 다 먹고 커피를 뽑아 먹고 있어요. 오늘 오전 손님이 다 가셔가지고 이제 오후 두 팀 손님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후에 쿠킹 클래스를 들으러 가서 거리가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한 4시 정도에 사무실에 올 것 같아요. 저번에 이거 커피 머신 올렸는데 너무 귀엽다고 다들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저의 네, 토스트입니다. 네네. 네네. 아, 잠시만요. 8월 9일을 5일로요? 네네네네, 맞아요. 아, 네, 그렇게 가능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일 거 5일로 옮겨드릴게요. 시간은 다 그대로 동일하게 해드리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영상 찍다가 전화가 와서 커피 타다 말고 전화 받고 다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제가 쿠킹 클래스 아까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리를 진짜 못하거든요. 제 질문 중에 막 요리 어떤 거 잘하시는지 레시피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셨는데 제가 요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오후 시간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쿠킹 클래스 들으러 롯데월드에 올랐어요. 2층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러 왔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아니 아니야. 봐봐도 지금 딴 사람 바뀌었다. 어? 뭐라고? 아 진짜? 아 그러네. 정수만? 저쪽. 네. 쓰시는 건데 기름이 알고. 다 기름이요? 오버자워치랑 찍었을 때 한 포즈 넣어주시고 다음 한 포즈에서는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올리브 오일 먼저 넣으면 다 넣어. 그리고 만났을 때 저희 와인 향 술 냄새 나죠? 그 양이 조금 많은 화이트 와인 넣을 거고요. 아. 이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을 그냥 일직선을 놓으신 다음에요. 이렇게 네 개로 슬라이스해서 네 개. 아니야, 네 개야? 네 개야? 아니, 이상한데. 휴일이 잘 가잖아요. 네. 그때 누구랑 그때도 지담이랑 간 거 아니야? 지담이랑 이거 같이 가. 여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세모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뭐 하셔가지고 내 주말은 해야지. 뭘 갑자기 좋아하세요? 저는 스우즈게 땡기시지 않나요? 좋아합니다. 어떤가요? 할만하신가요? 네? 힘들어요. 저희가 다 손질한 재료입니다. 짠! 이제 소스 만들 거 화이트 소스요? 화이트 소스. 지금 보이시죠? 이걸로 잠깐 저희 화이트 소스에 추천하자. 열심히 하시는 혜진이. 와우. 네, 여기 시켜먹는 거 짱이에요. 요리는 시켜주세요. 되직한 정도가요? 저희 한번 봐주실까요? 가운데 긁었을 때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그 정도까지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열심히 했어요. 네, 네. 얼마나 대단한 요리가 지금 오케이. 바게트도 있고 소스도 저희가 맥힌 것 때문에 피자 치즈
완성했어요. 완성. 대박. 이제 배고프다. 아유, 배고파. 배고파. 입니다. 저희 아티스트 분들한테도 스모킹이 뭔지 물어봤는데요. 인터뷰 영상 잠깐 보시고 들어갈게요. 지금 원래 아까 이게 되게 소리가 컸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하나도 영상을 못 찍었어. 무슨 영상 봐야 되는데? 내 브이로그 영상? 아, 맨날 스튜디오인데 뭐 스튜디오에서 찍은 게 있어? 응? 스튜디오에서? 근데 얼마나 많다고요? 아직 스튜디오 소개 컨텐츠 안 했죠? 네. 해야 돼요? 아, 해야 돼요, 그거? 아니, 너무. 아니, 머리 망하셔가지고. 아, 예. 슈퍼비 머리 돼가지고. 슈퍼비 됐어요. 슈퍼비 머리. 아유, 많이 늙으셨네. 그러게, 오늘 너무 고생해서 자를 겁니다. 슈퍼비 머리 됐어. 오늘 우리 회식? 첫 회식. 슈퍼비에서 크러쉬로 거듭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에바다. 솔직히 크러쉬 정도는 에바다. 거듭날 에바다, 수 있다. 에바다, 에바다. 제가 오늘 대도식당으로 밥 먹으러 갑니다. 왕순이로 가는데 너무 이거 김혜진 사장님 위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거기 진짜 맛있는 고깃집이랑 이웃. 기대해봅니다. 진짜 대박 맛집이. 아니, 어떻게 대도식당은 몰라? 즐겁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한 달을 마감하고 경건하게 먹는 등심. 이거 알아? 이제 그거야. 매출에 따라서 등심을 먹을 것이냐, 삼겹을 먹을 것이냐, 짜장면으로 회식을 할 것이냐, 인정? 와, 대박이다. 야, 여자친구랑도 못 먹어보는 이런 고급 등심을. 아, 맛있겠다. 회식으로 먹어봅니다. 그럼요. 내가 벌어 내가 먹는 음식이 짱이다, 이 말이야. 나도 맨날 월말에 친구들 그 이모의 손놀림이 너무 빨라서 초점을 못 잡고 있는 거 실화니? 그 물을 졸이는 거지. 바로 느껴지죠? 두 개는 많았죠? 아니? 대박났죠? 아, 그 욕심이 화를 불러버렸죠?